올해도 목표가 진입이야? 매출 순이익에 이끌려. 덜컥 기약하지 말랬지. 투명, 진실, 사실적. 딱 오성 물류 컨설팅처럼. 딥 선택? 어렵게 하지 마.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나봐. 물건 선택하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검증 또 검증.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툭 생각했던 순이 툭툭. 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초보들이 이젠 할부 다 갖고 순이익이 툭. 진짜 순이익이 나오니까 일자리 매칭 만족도 1위. 그게 오성물류 컨설팅이야. 집 언제까지 사기만 당할래? 너도 진짜 순익이 나오는 일자리를 봐. 오성물류 컨설팅처럼.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오성물류 컨설팅도 포기하지 않는다. 야, 너도 집 할 수 있어. 화물업계에 발을 들일 생각하지 말아라. 나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. 지금 뭐 돌아가는 실정이 말이 아니다. 왜 그럴까요? 왜 그런지. 그리고 그 선불이 섞여져 있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. 그 회사가 똑같이 못 먹고 살까?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 왔어요. 사실 이전에 그 일자리를 볼 때마다 제주도 일자리 정말 형편없다, 그리고 공부를 볼 때마다 이건 다 개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이번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성물류 컨설팅의 반 김정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나온 이유가 뭐냐? 운수 좋은 날 파마를 사러 가기 위해서 나왔어요. 파마의 그 주제가 뭐냐? 지금까지 오성물류 컨설팅 박병철 팀장 이형걸 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우, 바람이 심하다.